사생활 논란으로 1박 2일에서 하차했던 배우 김선호가 24일 방송분에서 통편집했다. 이날 방송된 KBS ETV 1박 2일 시즌 4 이하 1박 2일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제1회 추남 선발대회 특집 두 번째 이야기가 방송됐다. 김선호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고정 출연자로 활약해왔지만 최근 사생활 문제가 불거지면서 하차했다. 제작진 역시 이미 촬영된 방송분은 최대한 편집해 시청자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방송에서 김선호의 분량은 대부분 편집됐다. 김선호는 단체 풀샷에만 잠깐 등장했을 뿐 개인 미션이나 식사 장면 그리고 문세윤과 함께 결성한 중간 채팅 분량 또한 모조리 편집됐다. 또한 제작진은 김선호를 출연자 명단에서도 제외했다. 1박 2일 공식 홈페이지 내 출연자 소개란에는 연정훈, 김종민, 문세윤, 딘딘, 나비 총 5명의 이름만 기입되어 있다. 앞으로 1박 2일은 5인 체제로 방송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대세 배우 K가 위약금 등을 거론하며 임신 중단을 종용했고 결혼을 약속했으나 수술 후 태도가 돌변해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다는 등의 내용을 폭로했다. 이후 대세 배우 K는 김선호로 밝혀졌고 김선호는 20일 공식 입장을 통해 저희 불찰과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그분에게 상처를 줬다. 직접 만나 사과하고 싶다.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서은의 프리랜서 에디터 허프커리어의 gmail.com